우와. 차봐요 벌써. 와. 되게 특이하게 해놨다. 2층에는 로바다야랑 이자카야 하세요. 1층은 우동. 맛있겠다. 드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오, 점심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지금 손님들이 거의 꽉 차 있네. 오, 맛있겠다. 그 저기 계셔.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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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뒤가 이만한 저. 에이, 못 봤어. 아니, 잘 모르시는 안 친한 거 같아. 아니야, 친하다니까. 봐, 봐. 못 봤어.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창피해. 어머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20분? 20분? 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우동 메뉴만 30가지가 넘고 저 우동 종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약간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데요? 그러네. 저는 처음 와봤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스타 셰프님이 하시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너무 유명세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정확히 먹어보고 네. 정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용 셰프님을 그렇죠. 물어가지고. 빨리 가서. 네. 아, 계속 앉아도 뭘 바꾼 거야? 모른 척 할 것 같은데요? 어? 누구세요? 아니거든? 네. 셰프님! 아, 괜찮아. 잘 지내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자. 네. 정용 셰프님의 우동의 어떤 나만의 스타일이 있을까요? 일본의 3대 우동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나니야 우동, 그다음 미즈사와 우동, 그다음 사누키 우동. 저는 이제 오사카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사누키 우동을 기본으로 한 약간의 오사카식 우동이에요. 그래서 사누키 우동은 탄력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오사카식은 부드러움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면에 이제 담은 거죠. 오사카 쪽은 고등어나 가다랑어포 네. 그래서 국물 맛이 살짝 더 진해요. 감칠맛을 더 집어넣은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그러면 저희 배고프니까 예. 추천 좀 해주세요. 제일 이 가게 메인 메뉴. 네. 일단은 요즘 여름철인데 저희가 바쁜 이유가 네. 차가운 우동이 있어요. 그래. 냉면처럼 막 이렇게 네. 그런 우동이 아니고 예. 네. 손님한테 드리면은 이게 무슨 냉우동이냐 그러면서 막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서 얼음을 넣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북카케 우동이라 그래서 네. 뭐 튀김 종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명의 종류에 따라서. 예, 고명의 종류에 따라서. 아, 네. 그러면 이거 예. 국가계 우동 다. 국가계. 예. 예. 따뜻한 것도 먹어야죠.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 아, 크림 우동도 먹고 싶어. 네. 밥 모자라면 짜증나잖아요. 떡밥기 몇 피스씩 좀 먹어볼까? 괜찮죠. 한 줄만 시키면 되잖아. 한 줄이면은 좀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추가로. 곱빼기 시키면 한 3인분까지는 무료로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우동 먹고 뭐 배고프다 이런 소리 짜증나고. 아니 뭐 면 먹고 배고프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튀김을 혹시 드셔보실 거면 갈치 철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동 내 메뉴는 아닌데 네. 2층에 이제 시작가가 있으니까 네. 여기 오시면 꿀팁이에요. 저 그러면 갈치 튀김. 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네.
요만큼 주시는 거 맞죠? 이게 뭐예요? 이거 규동이야. 불고기 덮밥. 네. 요만해요, 그냥 손바닥. 네.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진짜로 딱 요만큼. 우리 한 입인가? 아... 입맛 확 돌죠? 되게 아쉽게 하네. 어... 아, 북극해 우동. 네. 미지근하다는? 어휴. 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와. 아, 이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해하는 태호 씨를 보고 계세요. 오늘 태호 씨 터졌어. 저는 이 온도가 좋습니다. 이거죠. 네. 그죠. 왜냐면 너무 차가우면 사실 맛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잘 안 느껴져. 네. 보통 사실 우동집 가면 다 들어가? 면이 정말 제 이해하고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너무 탱탱해서. 이런 느낌. 탱탱, 탱탱, 탱탱. 사람으로 따지면 김종국식 같아요, 김종국식. 이거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덜 짜서 좋아요. 네. 한국에서는 간이 너무 세면은 너무 짜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간 조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이 말이 안 된다. 면이 미쳤죠. 네. 정말. 오! 제주도 저 뱀인 줄 알았어요. 우와. 와, 이거 카레 소금이네. 카레 소금이에요. 갈치를 네. 이렇게 먹어도 맛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태우 씨는 살 먹었잖아요. 저는 네. 실은 갈치 튀김은 요 뼈 튀김이 생명이에요. 뼈를. 찔리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팍 해서 다 부셔줘요? 다 부셔줘요. 먹어봐요. 와. 와. 뼈라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뼈를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뼈 부분은 더 오래 튀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고소해요. 아, 이거 놀랍도록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같이 튀김. 오늘 여기 완전...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오늘 여기 완전 태우 씨 스타일이죠. 진짜 고독한 미식가 같아. 아... 아, 또 맛이. 아, 이거를 먼저 비벼서 따뜻할 때 비벼야 돼. 아, 따뜻할 때 비벼야 되니까. 노른자, 명란, 버터. 우연히 따뜻하게 미쳤어, 지금. 잘 비벼줘야 버터도 잘 넣고. 저 이거 버터 어디 버터인지 알거든요. 아. 최상으로 맛있는 버터들이 있는데 그거 쓰신 거예요? 버터에 돈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부산에 가면 그 명란으로 이렇게 명장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좋은 재료에 소스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번 맡아봐요. 야. 와. 고급스러운 간장부터 맛이 나요. 약간 확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최상급의 간장 버터밥 있잖아요. 근데 그걸 면으로 바꾼 거야. 오늘 예. 형수님 왜 안 오셨어요? 아, 제주도 가 있어요. 제주도 가 계세요? 네, 갈치 구하러요? 와, 저희 처가가 또 제주도거든요. 좋은 재료 구하시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시겠죠? 예식하고 또 제주도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때 딱 아니, 저 형수님 안 계시다고 진짜 그렇게 멘트하실 수 있어요? 아니, 방송 안 볼 수도 있어요. 아직 얘기 안 해놔서. 자, 우리 후토마키 한번 가보자. 후토마키 한번 가볼까요? 후토마키가 여러분 이만해요. 후토가 뭐예요? 후토가 두꺼움. 아. 네. 그 우리 셋 다 후토네요. 네. 네. 이거 봐. 와. 보통은 이제 김밥을 쌀 때는 한 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장 반을 부쳐서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연어, 참치, 아보카도, 담하고 여기다 우엉조림에 그다음에 단무지에 오이에 드실 때 한 입에 넣어야 돼요. 후토들의 후토마키 도전 하나씩 나눠 드시죠. 네. 건배 하고 터지면 안 돼요. 위하여. 30초 동안 다른 맛이 계속 나요. 맞아. 사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이거 싸는 거 힘들어해갖고 괜히 먹었다 눈치 보이니까. 맛있네.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셔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이런 분들 만나면 최고예요. 음식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랑 입맛이 딱 맞아요. 연희동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이면 됐어요. 우동집 저희 하나밖에 없는데. 소확행. 네. 방송의 힘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사실 그거를 적나라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맛 자체로 너무 훌륭하네. 근데 요리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연구를 하는 게 더 맛있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음악도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살찌는데도 정답은 없더라고요. 살찌는 건 정답이 있어요. 그래요? 많이 먹으면 살찌. 그건 확실히 운동 네. 맨날 해봐야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헬스클럽 다니지 않으셨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3년을 다녔는데 살이 더 쪘다고 거기 막 신고 고소한다고 막 이러고. 많이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저는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쪄? 보통 이 정도 한 6번 와야 돼. 아, 제가 이렇게 모양을 네. 약간 오룡이처럼. 아. 여기네 벌써 여기. 딱 보니까 아유. 아니 누가 봐도 여기네. 와 손님.
여기 벌써 차 세워진 거 보세요. 벌써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여기 차들 좀 봐. 근데 너무 뭐 예약에 대해서 너무 괴소문들이 많더라고요. 괴소문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1년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데 그런 괴소문도 있고. 이게 괴담이어서 실제로 한 달 걸려요. 아, 한 달 걸려? 네, 한 달 왔었어? 예약해서? 저는 여기 한 세 번 왔어요.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 드셔보시죠. 여기 처음 먹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저는 아예 시도 자체를 한 달 뒤에 내가 여기 어떤 스케줄을 잡고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아니 마침 처음 신조래. 네. 이거는 정말 우리 미식클럽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먹어보겠어요? 저희도 사실 저기 뭐 특별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정식적인 예약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 최초 공개라고 하니까 최초 공개! 아, 그래서 미식클럽 대단해요. 기대 너무 많이 되시죠? 지금 너무 되지. 막 촉촉하시고. 저는 여기 한 세 번 먹어봤거든요. 아, 정말? 네. 촉촉하시고. 일단 가시죠. 네, 일단 들어가요. 네. 아, 목나 코스가 이렇게 해서. 아. 영지 신났다! 왔어? 어이구! 어이구!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 아, 여기 대표님이시라고. 네, 대표님이십니다. 아니, 여기 이영복 셰프님이 대표 아니세요? 김이 좀 비슷하게?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드님이시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셰프님보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아, 그럼 요리도 같이 하세요? 예, 저도 예 네. 요리도 하면서 부산점은 제가 주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잘 되는 가게는 사실 아들한테 물려줘야죠. 그렇죠. 예, 그럼요. 예. 아니, 그럼 오늘 이연복 셰프님 요리를 저희가 못 먹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네, 셰프님이 해주지. 그래, 그러면 저희 저 자리는 네네. 어디로? 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 예. 와, 이야. 뭐 전형적인 룸 자체는. 원래 이제 이런 테이블이 전통적인 중국식 그런 테이블. 그렇죠. 야, 이 방 예약하기가 한데 별따기인데. 아. 근데 여기가 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가 않네. 비싸지 않아요. 제가 뭐 다른 웬만한 그 중국집보다 오히려 싸. 맞아요. 뭐 드시려고 그래? 와. 해삼 삼겹살 이것도 맛있겠다. 해삼 삼겹살. 저 지금 더워서 지금 더워서. 해삼 별로 안 땡기시나 본데 그래 형님? 형님 관자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아이고. 나는 관자를 내가 별로 안 좋아. 안 맞아. 관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관자를 안 먹어. 아유. 송이 누룽지탕 드셔보세요. 먹어봤는데 자연송이 누룽지 맛있는데 오늘은 네. 해삼 삼겹살이나 네. 해삼 삼겹살 진짜 맛있어. 이연복 셰프 오시면 일단은 저 추천 요리를 좀 들어보고. 아, 셰프님 기다려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고르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아니, 이렇게 먹기를. 네, 선생님. 청년이 누구시죠? 아, 선생님 지금 그럼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부산에서 왔다 갔다. 아, 부산은 왜 가시는 거예요? 아, 부산에도 매장이 하나 있어서. 2호점. 아, 직접 부산 여기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부산에. 올라오시면 지금 부산에는 누가 계셔요?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 있는데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 데리고 데리고 이제 아들하고 많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그럼 사모님도 요리를 잘하세요? 잘하죠. 아무래도 뭐 아까 더 맛있다고 동파육이. 아니 셰프님 이 집에 네. 이 집에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동파육인가요? 동파육. 네, 동파육도 멘보샤예요. 멘보샤. 아, 동파육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내가 대사관에 있었을 때. 네, 맞아요. 네. 네. 대사 부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자주 만들다. 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자신감이 좀 생겨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실패했어요. 네. 실패라는 게 지금 어떤? 중국에 가서 드신 분들은 네. 이렇게 사각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네. 들어가서. 그 사각에 나오는데 처음에 비계층이 쭉 나오니까 부담감이 가고 그 큰 덩어리를 막고 먹기엔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항주에서 제가 봤던 그 동파육하고는 여기 거는 좀 다른 건가 봐요. 여기는 이렇게 진짜 예쁘게 썰어져가지고요. 도톰하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정돈 돼서 나오는데 진짜 한 입 딱 들어오는데. 피부같이. 지금 그 사실 이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게 동파육들이 그렇게 썰어 나오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원조 같은 경우신가 보네. 연복 선생님 동파육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려요. 요리하는 한 6시간 걸려요. 아.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 멘보샤 있잖아요. 멘보샤는 사실 그 동백보다는 좀 생소하거든요. 멘보샤는 진짜 대중 요리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요리예요. 네. 근데 사실 잠깐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튀기가 까다로워요. 아~ 이게 일단 기름을 한번 튀기면 기름이 이렇게 가열이 되잖아요. 뜨겁게. 네, 그쵸, 그쵸, 그게 안에 새우고 겉에 빵이니까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빵이 겉에가 다 타버려요. 체온은 안 익고. 그러니까 저온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튀겨야 되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식히기가 너무 시간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약을 하는구나.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메뉴도 예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멘보샤도. 네. 제가 네. 만약에 굳이 드신다면 저희 집은 그 해삼을 네. 해삼을 국내산 해삼만 써요. 오. 와. 아 그럼 해삼 뭐예요? 해삼 전복. 해삼 전복 드시고 맨 마지막에 자연송이 누룽지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그러면 중간에 제가 그 게살 볶음이 있어요. 그 영덕에 그 게살 이렇게 다리 살 뽑아낸 거 있잖아요. 그 게살로만 이렇게 볶음 요리가 있는데 아, 저희는 진짜 맛있단 말이야. 영덕에서 직접 그걸 공세요. 아, 그럼 그것도 먹어볼까요? 이 사람들한테가? 이 부분별은 아주 이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부산에서 저희 때문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좀 감사를. 너무 뒤늦게 너무 뒤늦게 이거 좀 많이 시끄럽다.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막 그 송이의 해산에 좋은 거를 추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굵게 썰으셨네요. 두껍네, 두껍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형님, 요거 좀 한번 드셔보시고. 오, 향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파육을 하나 딱 잡고 청경채를 올려놓고 소스를 살짝 뿌려서 딱 넣으면 이 소스를요? 네, 거기에 소스를.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그게. 네. 잘 부셔져서 이게 아, 그래요? 부셔요, 부드러워. 이렇게 지금 숟가락을 이용해서 계속 또 떠서 아 이렇게 해서 국물 너무 부드러워서 국물 아 이렇게 해서 아 형님 죄송합니다. 어이구 네. 아니 여기 또 셰프님의 직접 서빙을 받으니까 네. 같이 먹어야 되나요? 청경채랑? 네, 같이 먹으면 더 좋죠. 아 먹을 수 있죠. 맞아요. 고기랑 비교하는 거지. 청경채만 드셨는데도 벌써 향이 향이 올라오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청경채만 드셨는데도 벌써 향이 향이 올라오네. 아 이거 청경채를 두 개를 오 황금. 아. 확실히 이게 그때 그때한 동파육이 다르네. 저는 이게 좀 힘드시더라도 한꺼번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아 맞아요. 고기랑 비계를 같이 먹는 거. 응 맞아요. 그래야지 진짜 아. 느낄 수 있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 떠서 먹으라는 얘기죠? 아우 와 이거는 여러분들은 동파육 먹방의 정석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와서 너무 맛있다. 와, 아시는 이거 안경을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 진짜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 오, 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아, 와. 멘보샤도 중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먹는 요리인가요? 중국에서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손이 많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빵도 그 빵이 아니었잖아요. 빵은 그 만토라고 이렇게 그쵸. 산동 지역에서 먹는 통빵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라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식빵을. 다른 집 멘보샤보다 빵 두께가 다른 정도로 빵 두께 보세요. 요거 이제 얇게 일부러 이제 그 기계도 이제 직접 주문하셔가지고 와 요 멘보샤. 아 또 시 또 시 나오나요 시? 멘보샤 시. 아 아삭 소리만 들어. 빵은 아삭, 새우는 톡톡하면서 입안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야 여기 시 나오네. 맞아셨네. 새우야. 네가 빵을 만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와. 아니 입안에서 새우가 살아있는 애처럼 뛰어노는데 식감. 야 이 지금 이렇게 절묘한. 계속 하이로 가는구나. 그럼 낮은 온도로 계속 치 튀기는 거네. 네. 이거 맛있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뚝. 저 표정. 어, 이 빵이 빵 튀김 진짜 맛있네. 빵이랑 새우랑 이렇게 잘 어울려. 왜 이 음식을 지금 먹어봤는지 모르겠지. 떠오른 시 없어요? 떠오른 시? 저 시는. 소리 한번 들어봐요. 괴성으로가. 소리가. 어. 그 제과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빵 썰어가지고 그 튀긴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구운 과자. 그런 거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부드럽고. 근데 여기 또 기름을 먹어서 고소하고. 근데 새우가 정말 살아서 춤추는 애 같아. 이 빵튀김만 빨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새우, 이 빵튀김도 새우 때문에 더 먹고 싶대, 먹고 싶대, 먹고 싶대.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 안 찍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원한테는 사실 양이 좀 적을 거야. 새우는 이만해야 되는데. 아니 좀 뜨거울까 봐 조금 먹었는데 두 번째는 한 입에 드실 거예요. 와. 새우야. 네가 빵을 만드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파닥파닥! 이거를 드시기 전에 처음에 우선은 향을 좀 맡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향을 맡으면은 오래된 기름을 튀기면은 오래된 기름 냄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름도 아니고 정말 좋은 기름으로 천천히 튀. 그리고 이게 연복 선생 양길 씨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 칼로 다지세요. 새우. 아 이거 이거 새우를 조식도 칼집을 칼로 다지세요. 그래서 이 식감이 나오는구나. 네. 그냥 쓱 들어가는 식감이 아니라 누르면 옆으로 삐져서 톡톡톡 튀어나가는 네. 식감이거든. 네. 그거를 늘 고소하세요. 그렇죠 사부님. 아, 맞죠. 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 안 그래도 나 이거는. 안 그래도 나. 아삭빵.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요리예요.
다음부터는 해삼 전복을. 해삼 전복으로 가겠습니다. 아. 셰프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셰프님. 예. 해서. 네네네. 아, 해삼 전복. 아까 제가 연복 선생님 계셔가지고, 뭐, 계신 데까지 그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연복 선생님께서 후각이 없으세요. 그런데 동파육 향이 이렇게 나요. 무슨 영화야? 야, 네. 영화 같아요. 아니, 베토벤이시. 이게 생생해서, 아, 싱싱해서. 해삼이 식감이 엄청 좋고. 그러니까 해삼이 싱싱하다는 게 탱탱탱탱탱 이러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리액션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라 MC님의 맛 만족도가 결정되거든요. 아무나 모르지 않습니다. 예. 아, 음식은 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아, 이 사람들 아주. 아, 그렇게 한 거야? 야, 누구 한 거야? 제가. 오, 야. 어? 짜장면 올려줘? 아니야? 예, 소스? 소스. 어, 그렇지. 소스를 올려. 아니, 이왕이면 전복이랑도 좀 올려.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오, 이게 띄웠네. 해삼이 주는 맛이 따로 있어서 이거 해삼 맛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출 요 부분. 돌기 해삼. 아, 돌기. 이 돌기 요 부분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국내산의 맛. 예. 아니, 그 저기 저는 이런 게 자꾸 떠오르거든요. 신발에 버선 신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먹는 데는 창의적이야. 아, 진짜 아주. 강조해진 먹음의 예술가. 먹음의 예술가. 옛날에는 이거 중국에서는 좀 보양식 스타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죠. 배달고픈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점점 땀으로 점점. 되게 다리살이 되게 식감이 특이하네. 사실 우리가 영덕에서 작업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셰프님은 다리만 가져오시고. 네. 근데 이 공장에서 이 살을 잘 안 줘요. 거의 수출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사정사정에 좀 주고. 아. 그럼 단가가 세겠네. 네, 세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식자재가 나쁘면 맛있게 만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예. 네. 어? 이런 자연소인으로. 아, 이거 김태우 씨가. 아, 김태우 이것도. 어? 이거, 이거 먹으려고 지금 약간 이거를 지금. 아, 냄새가. 야. 냄새가 좋아. 감사합니다. 아니, 오, 송이 향기. 아니, 근데 저희 지금 먹방. 내가 오늘 자리를 잘 잡았어. 아니, 먹방 방송을 12시간을 찍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12시간. 이원 셰프가 좀 나아주세요. 네, 제가 약간 이제 죽처럼. 네. 진짜 맛있겠다. 아, 이 셰프 미안한데 나는 버섯 위주로. 아, 네네 버섯 위주로요? 네. 버섯 하고 저 야채를 좀 네. 주세요. 예, 이 셰프. 아, 아 탄수화물 좀 뺄까요? 예. 아, 그러면 요거 영기 씨. 예. 근데 셰프님,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소스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하네요. 보니까 아 그죠? 거의 그냥 맑은 물 같지 않아요? 소스가 아 이 송이가 워낙 좋은데다가 이 송이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소스가 아주 최소한으로 이게 이제 버섯 향 같은 걸 느끼기 전에 간이 너무 세게 되면 그러니까 아. 그 향을 묻어버려요. 오. 야, 이 송이 다 지금 국내산 송이죠? 아, 이거는 국내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티벳. 그런데도 향이 이렇게 좋아요? 네, 그쪽에서는 그쪽
향이 되게 좋아요. 누룽지랑 같이 좀 먹어봐야 돼. 식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아, 누룽지 진짜. 누룽지 조금 해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밥하고 남은 그런 누룽지가 아니고, 네. 얘가 이제 특별하게 홍콩에서 찹쌀 누룽지. 그래서 이렇게 찹쌀떡 씹듯이 쫄깃쫄깃하게. 아, 밥을 해서 사각으로 이렇게 딱딱 넣어. 그냥 누룽지인데 이 소스랑 만나서 쫄깃해진 줄 알았더니. 이 누룽지랑 먹으니까 더 고소하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 지금 들어오셔서 계속 음식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실 때마다 재료 얘기를 빼놓지 않으세요. 게살을 어떻게 구했는지, 요번 송이 요리는 송이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다음에 동파육에 돼지고기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제철에 제일 좋은 재료를 구해다가 최소한의 간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요. 왜 사람들이 한 달 반, 두 달 전에 예약해서 오고 싶어 하는지, 보통 한 달 반 이렇게 기다렸다 왔을 때 실망하면은 안 좋은 얘기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 기다림 동안 와서 먹었는데도 그 만족, 그 기다림 이상의 만족을 주니까 또 입소문이 또 나가니까. 아, 정말. 제가 선배님 혹시 여기 가게 들어오신 후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무조건 만족할 거다. 그 기대되시죠? 만족하시겠네. 맞아, 이거 그러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연희동에 살고 나서 네. 10kg 쪘다니까요. 아,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그나마 이제 다시 이사 와가지고 조금 빠진 거예요. 다시는 연희동으로 오지 마세요. 연희동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예요? 여기예요? 우와, 전혀 한집집 같지 않은데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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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TV로만 뵀었는데. 잘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셰프님이세요. 한정식집 같지가 않아요. 한옥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신발 벗고 들어와요. 네, 이렇게 오픈 주방에다가 네. 와, 완전 세련된. 저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메뉴판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A코스에다가 네네. 오늘 찌개는 두부 명란찌개라는 거. 와, 맛있겠다. 그걸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단품으로 추천해드릴 거 싶고요. 네. 소고기, 불갈비 샐러드입니다. 제가 평소에 셰프님 이제 요리 프로그램을 요리하시는 거 보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계속 요리 보게 돼요, 저기 오픈 주방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저기 앞에서 셰프님도 계시거든요. 저분이 남편분이시래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알콩달콩. 이거 맛 어때? 이거 어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세미로 샐러드란 거예요. 야채를 듬뿍 올려서 싸 드신다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쌈이에요. 겉에 이거 원래 퍽퍽하잖아요. 하나도 안 퍽퍽해요. 정말 한입거리네요. 먹을 때 끊기면 싫어요. 끊기는 거 싫어요. 끊기는 거. 이겁니다. 저기도 콩나물 냉채란 겁니다. 어머! 콩나물 하면 약간 흔한 반찬이잖아요.
근데 그 흔한 반찬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셨네요. 근데 우와, 전 냉채는 처음 봐요. 그래요? 콩나물 냉채. 이 소스를 넣어가지고 드시면. 이 소스가 약간 마법 소스인가요? 그렇죠. 여기 이 집만의 특제 소스입니다. 다른 건 다 갖춰드는데 이건 뭐 그렇지. 우와, 소스가 색은 약간 진한 것 같았거든요, 맛이.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소고기나 이런 기존의 맛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소스가 잘 배어있는 것 같아서 이 냉채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법 소스 맞네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불갈비, 불갈비 샐러드예요? 그렇죠. 우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푸짐한 걸 이렇게 먹을게요.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구우셨지? 두께감도 있으면서 안에 수분기 하나도 안 날아가고 따뜻해요, 심지어.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자, 그럼 이제 다음을 또 준비해. 네. 감사합니다. 간단 설명드릴게요. 네. 이것은 강호박, 이건 새우, 이건 해물 충건입니다. 근데 이 소스는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저희가 마라든가 장아찌를 갈아 넣는 거예요. 아. 튀김의 그 느끼함을 이 맛소스가 건강한 맛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 튀김 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주방에서 막 아, 자기야 뭐 이거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아, 이 똑바로 안 해. 이 똑바로 안 해. 아, 그게 현실인가요? 진짜. 아니, 그게 사실은. 네, 아, 네네. 제가 나이가 많아요. 덥잘 사진은? 덥잘 사진은 뜨뜻한다. 혹시 그러면 한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요리가 전공이 아니라 음악이 전공이었어요. 바순이랑 옷가나기를 했는데. 오, 진짜요? 유학을 갔었어요, 네덜란드. 근데 거기서 혼자 한식을 해먹다가 한식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제가 꼭 한국에 와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식집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정 씨처럼 이렇게 한 상으로 안내드리는 거는 한 상으로 내왔을 때는 모든 음식들이 다 식어버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따뜻한 거는 따뜻하게 드시고 또 차가운 거는 차갑게 드시게 하려고 이렇게 다 각자 내드립니다. 이제 메인 나와요. 보시면 푸짐한 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한 3년 전에 먹었던 술까지 해당되는 느낌. 된장찌개라는 이름보다는 알탕? 알탕 느낌이 더 많이 나요. 이거는 제 입으로 갑니다. 싫어하냐? 근데 왜 싫어하냐? 근데 확실히 셰프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그 정성이 다 느껴지고 하나하나에